그냥 직화 삼겹살 그냥 먹을게요. 예, 그냥 다 먹겠습니다. 울기동대가 꽃바위 가기 전이냐? 어, 맞다. 동서가 요즘 다이어트 하나 보네. 소식하네. 야, 라면 4개가 적은 거냐, 이 사람아. 동서가 니 무슨 일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그냥 돌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가세요, 형님. 형님. 어, 직화 통삼겹. 어, 슈에 파는 거. 오븐 통그릴 요거 하나 샀고요. 썰은 배추김치. 요래가지고 양파 하나 넣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들. 자, 수프 투하 두 개 그냥 다 넣겠습니다. 너구리 두 개, 짜파게티 두 개. 대충 살아라. 아니, 이거야 묵지, 형님들. 아니, 이거야 묵지. 응? 태어날 때부터 뱀눈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럼? 어? 태어날 때부터 뱀눈이다. 쌍꺼풀 수술하게 니가 좀 수술 좀 시켜주가. 아, 불 켜져 있습니다, 티량님. 입고 물 부리고 수프는 섞어야 된다고? 아, 티자가? 아, 씨. 또 망했네, 씨. 아, 일찍 얘기해주지. 아, 청구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동숙이 방송감 많이 늘었네. 라면이 안 익는다. 예, 청구 형님. 안 그래도 현이 조만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3분 컷 하면 500개라, 형님. 예? 형님, 이거 밀당이, 형님.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예, 형님. 진짜 3분 컷 하면 500개라고, 형님? 3분 컷. 예, 청구 형님, 신사하십니까, 형님? 야, 면을 익혀서 먹자. 이거 어떻게 생그러 먹냐, 이거를. 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 테이블 트라이드 들어가죠. 당연하죠. 예, 정재숙장입니다. 아세요, 형님. 체육관 가면 씨름 레슨 시켜주나요? 체육관에서 무슨 씨름 가르쳐요, 형님? 복싱을 배워야지. 가슴이 넓어서, 제가 가슴이 많이 넓어요. 130. 예. 아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짜파구리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한데. 예. 조금만 버릴게요. 됐어. 어, 밍밍하지 않을 것 같아. 자, 삼겹살 투하. 아니다, 수프 넣고 비벼야 되겠다. 넣을게, 이거. 어, 씨발, 다 튀었다. 좋습니다. 예. 안 그래도 불닭은 다음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예. 왠지 맛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물 조절 잘했어요. 근데 싱거울 것 같은데. 아, 맞네. 짜파게티 3개에 노구리 하나 넣어야 되는데. 맞네. 소스가 부족하네. 김치 넣을게요. 아, 괜찮아요? 알았어. 진짜 네. 우울하다, 진짜. 어? 아, 우리 예능우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치 넣었어, 김치 넣었어. 형이 형 반갑습니다.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 아니,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삼겹살 넣겠습니다. 그래, 뱃속 들어가면 똑같다, 솔직하게. 삼겹살 투하. 예.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 굳은 삼겹살. 노래가 잘 익는다, 예. 이 안에 양파 넣어가지고 괜찮아요. 양파. 와. 맛 진짜 없네, 와. 어, 맛 진짜 없네요. 어. 미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잠잤어요. 아, 또, 아!
짭조름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너구리 하나에다가 짜파게티 세 개가 맛있는 것 같아요. 가스를 껐습니다, 형님. 김치를 한 번에 다 넣었어. 양파 니 무주고. 나는 담배는 끊어도 다이어트는 진짜 못하겠다. 맛은 있네. 형님들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 김치 안에 비볐습니다, 형님들. 아, 맛있네. 아니, 아까 짜파게티 이거 3분 만에 다 먹으면 미션 주시면 너 아팠노? 정자해수욕장이다, 공이라. 정자해수욕장. 요즘에 사람들 파기름 많이 내잖아. 식용유 넣어가지고 대파 같은 거 썬그리 넣고 뭐 오이 같은 거 좀 몇 개 썬그려가지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비빔면은 저 씨름 선수 할 때 한 열 몇 개는 먹어봤어요, 예나님. 지금 양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렇게 못 먹어요. 그때는 공이라 다섯 개 빨리 먹기. 네, 운동을 하긴 하는데 현역 선수 때는 더 피지컬 좋았죠. 양반, 와, 내 카메라! 아, 내 카메라, 이씨. 카메라. 뭐, 무슨 갑자기 먹, 아, 근데, 먹으니까 맛이 없다. 먹긴 다 먹었는데, 입맛이 없네. 예. 다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는 거 기분 탓이죠. 예. 근데, 라면 죽이 됐다, 라면 죽이 됐어. 매운 건 아예 못 먹어요, 형님. 보통 성인 남자분들 라면 두 개 몇 분 만에 드시나요? 라면 두 개는 한 30초 안에 먹을 것 같은데? 짜파구리. 아니, 뜨거운 건 못 먹죠, 형님. 뜨거운 건 안 되지. 좀 식혀서 먹어야죠, 형님. 그래, 한 젓가락 잡아야 한 개 잡히잖아. 일부는 당연히 먹죠, 두 개는. 이순 형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인정. 먹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 다 먹었네요. 삼겹살 넣어서 다 먹었어요. 짜파게티 먹방 끝.